도쿄 블루노트 우리 라이브로 녹음한 그 음반 중에 그 소우라는 곡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아노와 메인이 되고 뒤에 이제 베이스 기타하고 드럼 딱세 명이서 연주되는 전형적인 재즈 트리오 연주인데요. 들어보시면 피아노가 리딩을 할때 그리고 이제 드럼이 리드를 할때 그리고 또 기타가 리드를 할 때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 라이브 그큰 공간이 있는 그 라이브가 아니라 그 재즈 카페 같은 데서 그 레코딩된 녹음으로서 굉장히 좀 단촐한 편이긴 한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녹음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드럼의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런 분위기와 드럼 부분을 얼만큼 좀 힘있게 이 공간상에서 올려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